탕수육 TV라고 여기밖에 없습니다. 네, 어서오세요. 저 탕수육 하나 저 여기서 먹일 수 있죠? 네, 안에서 먹으면 돼요. 이게 3,000원. 네. 5,000원. 네. 아, 3,500원. 그러면은, 그러면 양을 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다 통하죠? 네네네. 네네네. 이 5,000원. 예. 아, 저 이거 그 작은 거랑 다른 거 좀 먹고 싶어. 그러면 3,000원 추가할게요. 예, 그러면 3,000원 추가랑. 네. 정말 너무 좋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어떤 거랑 잘 먹어요? 보통 떡볶이. 떡볶이요? 떡볶이랑 잘 먹고, 뭐, 튀김 네. 같은 걸 좋아하면, 튀김. 네. 네, 이게 이제 오징어, 새우, 야채, 이게 3개 2,000원. 새우 튀김이랑. 게. 새우 튀김 3개 드릴까? 네네. 네. 이거를 떡볶이 국물 위에다 뿌려줄까요? 어, 예. 위에다가 예. 살짝? 네,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이고. 예. 어, 어느 나라 저 러시아에서 왔어요. 오, 진짜요? 네. 오, 아, 되게 잘한다. 감사합니다. 여기 난 게 아니야? 아니야, 그만 얘기해, 그만. 네, 러시아 지금 저 큰 문제가 생겼어요. 이 사람이랑 상관없는 곳이야. 지금 그 문제니까 얘기하지 마, 안 돼. 아이, 괜찮아요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저 벌써 맨날 그런 얘기 들으니까. 이제 맨날 그런 얘기 들으니까. 아, 예. 어쩔 수 없어요. 괜히 미안하잖아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. 계좌이체 해도 돼요. 아니, 아니, 나중에. 나중에 계좌이체 해줘요. 네. 계좌이체까지 알고. 아, 한국사람인데? 아, 감사합니다. 안으로 들어가보세요. 여기 안쪽에 오면 잘 아, 네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떡볶이 두 개는 서비스. 어, 감사합니다. 탕수육 먹을 줄 알죠? 네네. 또 한국식은 여기 그냥 먹어도 되고 네. 나중에 먹고 간장에 살짝 찍어 먹어도 아, 되고 아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. 네. 여자친구한테 추천받았거든요. 어? 진짜? 아, 네. 아, 여자친구가 여기 맞대요? 아 네. 여자친구를 잘 만났구만. 네. 저희 앞에 여기를 세웠습니다. 아, 어때요? 괜찮아요? 네, 맛있어요. 원래 중식을 좋아해요? 중국? 네. 네, 저 중국에서 3년 동안 살았는데. 아, 진짜? 네. 탕수육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. 거기서? 네, 이런 맛 먹어본 적 없어요. 거기 내 꼬바로. 꼬바로? 네. 꼬바로가 있고, 맞아요. 꼬바로가 거의 중국식 탕수육이고, 맞아요. 우리나라는 이런 탕수육. 맞아요. 네 입맛에 맞다니까 다행이다. 몇 살이에요? 한국으로 30살이에요. 30살? 네. 93년생이에요. 93? 어. 되게 어려봤는데.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. 그니까, 되게 어리게 봤어. 25? 네. 그렇게 봤는데. 내 나이 몇 살 같아요? 내가 보기에 이렇게 보면. 35. 35? 100. 몇 살이세요? 40 넘었어. 오. 아니, 저기 병을 들어도 되는 거? 한국 분들이 되게 젊어 보여요. 네, 한국 사람들이 좀 젊어 보여요. 네. 외국 사람들 다 나이 많아 보여요. 네, 외국 사람들은 나이 많아 보여요. 네. 외국 사람들은 진짜 화장도 안 하고. 아, 화장도 안 해요? 진짜로. 한국 사람들은 여자들은 피부 관리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. 네. 엄청나게. 아, 부모님들은 러시아에 계시고. 네네. 소련이 아니지? 아, 소련? 아, 없어졌거든요. 옛날에 난 소련. 네. 옛날에. 30년 전에. 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마워요. 네, 맛있게 먹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